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엔 사탄 아이스튜디오의 변화,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아이스튜디오가 프레젠테이션 기술에 새로운 변화를 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제목으로 저는 그 디스턴스 프레젠테이션, 즉 그 화상회의를 가지고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강의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그 화상회의 소프트웨어 프레젠테이션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비싼 시스코나 폴리콘 장비도 있고 소니 장비도 있고 원격 회의라는 장치가 있지만 아직도 우리가 감히 원격 프레젠테이션 장치는 없다. 그래서 아이스튜디오가 그 새로운 원격 프레젠테이션 시대를 연다, 이런 뜻으로 저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 원격 프레젠테이션이 되는 장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바뀌는 장면이 화상회의로 가면 될 것이다. 화상회의에 어떻게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보여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고, 그것은 간단히 이 장비 안에 스카이프를 집어넣게 되면 스카이프로 돌리면서 이 비디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비디오가 스카이프로 가게 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멋진 다양한 스튜디오를 아름답게 만들어서 보여줄 수가 있게 된다. 그리고 그 비디오를 프로젝터 스크린으로 보게 되면 그게 바로 원격 강의가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많은 프레젠테이션 소프트웨어들, 스카이프나 우브, 웹엑스, 커넥트 프로 이런 장비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스카이프 매일 쓰고 있는 많은 데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인수를 해서 더욱 한국에서 많이 쓰이게 되는 장비이고, 시스코의 웹엑스나 커넥트 프로와 같은 이 도큐먼트, 소위 그 슬라이드가 같이 공유되면서 거기에 이렇게 USB 카메라로 사람들이 나와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웨비나라고 하는 웹 컨퍼런스 프로그램, 그리고 이 텔레프레젠스라고 해서 원격지에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쪽에는 이쪽 원격지에 있는 노트북이 또 한쪽에는 발표하는 사람이 보여서 마치 두 개의 스크린이 나가면서 그 비디오를 보게 하는 텔레프레젠스 방식들이 사용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방식에 의해서 원격 프레젠테이션은 효율적으로 되어지지 못했다. 이런 방식에 의한 강의나 이런 방식의 프레젠테이션을 네트워크로, 인터넷으로, 스마트 장치로 보냈을 때에 그 상대편이 볼 때는 강의가 답답하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사람이 와서 앞에서 직접 노트북에 보여줘 가면서 해라, 이렇게 되는 과거의 프레젠테이션 역사가 이제 지금 여러분이 보신 이런 장면이 스카이프를 통해서, 혹은 여러분의 화상회의 장비를 통해서, 혹은 여러분의 텔레프레젠 시스코 장비나 폴리콤 장비를 통해서 가게 된다면, 노트북 스크린 대신 이 장면이 보인다면 그것이야말로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혁명이 일어난다. 거기다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쓰고 키워주고 줄여주고 또 다른 장면의 화면을 보여서 어떤 장소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가를 거기다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비디오 화면을 즉시 보여주기도 하고 파워포인트 화면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그 화면 안에서 스크린들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방식의 의한 프레젠테이션 방식. 그래서 우리가 화면 3번 화면에다 이렇게 USB 화면을 보이거나 원격지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한 화면에 스마트 디바이스가 하나의 장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보내주는 것이 되면 화상회의는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 스카이프를 보시면 스카이프 안에 이와 같이 이 화면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스카이프 방식을 써서 우리가 보여주는 화상회의는 강사가 보이거나 혹은 스크린을 보이는 방식이 지원됩니다. 많은 사람은 이것이 안 되는 줄 알고 있지만 사실 파워포인트 안에서 스크린이나 선생님이나 보이면서 갈 수 있어서 실제로는 이것이 텔레프레젠스처럼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이러한 텔레프레젠스 시스템, 즉 강사와 텔레비 화면, 즉 이 두 개의 화면에 보여주는 것도 실제 현장에서는 큰 프로젝터로 앞에 보이고 그 프로젝터 옆에 텔레비를 놓게 돼서 텔레비에는 사람을, 프로젝터에는 파워포인트 보이는데 이
화면은 거의 보지 않게 된다. 큰 강의실에서는 텔레비의 화면에 나오는 사람의 프레젠테이션은 별로 보지 않게 되고 프로젝터 스크린만 보게 되기 때문에 이 프로젝터 스크린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화면을 갖다 보이게 하면 화상회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웹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웹이나 안 쓰시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시스코나 혹은 폴리콤 등에서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한 그 웹 컨퍼런스 프로그램을 놓고 여기에 이렇게 도큐먼트 쉐어링, 파워포인트나 혹은 기타 이런 것들을 여기다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이 그 USB 카메라를 보여주는 웹 미팅 프로그램의 방식은 이제 이 화면에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런 다이나믹한 화면 체인지가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는 원격 강의를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스카이프나 웹엑스나 혹은 그 텔레프리센스로 하는 대부분의 장비가 지금까지 화상회의가 됐지 원격 강의가 되지 못했다. 프레젠테이션 노트북을 보일 수 없었다 하는 문제들을 우리는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아이스튜디오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가상교실 안에 즉 이렇게 가상의 공간 안에 다양하게 보여야 하는 화면을 쉽게 만들게 하고 거기에 강사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다양한 스크린에 합성해서 보여주게 하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이런 방식에 의해서 이 장치는 누구든지 5분이면 마우스 하나를 움직이면서 쓸 수가 있다. 또한 이 브로드캐스트 레벨로 아주 멋진 화면으로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셋업과 현장 설치가 10분, 20분이면 끝나게 되는 최관편 편리한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장비를 두 개의 모니터로 이렇게 연결해 놓고 거기에 카메라를 올려 놓고 이런 크로마키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이 있는 공간이 어디서나 언제나 버추얼 공간이 되면서 버추얼 프레젠테이션 공간이 돼서 그 버추얼 프레젠테이션 공간에서 원격으로 바로 같은 장비에서 스카이프와 같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렇게 강사가 원격지로 가고 원격지에는 노트북만 있으면 스카이프로 받은 화면을 프로젝터로 보고 여러 명이 앞에서 회의를 하고 이 여러 명은 다시 이 강사 앞에 제 앞에 화면으로 보여지게 되는 방식의 간단한 놀라운 프레젠테이션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컨퍼런스 룸으로 놓고 보면 그린이 있는 앞에서 발표자가 있고 그 발표자가 화면을 보면서 두 개의 화면 혹은 자신의 화면과 상대방의 화면을 크게 보면서 화상회의를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이런 방식은 지금 폴리콤이나 스카이프나 웹엑스 아까 말씀드린 모든 방식에 같게 적용되는 방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이스튜디오는 실제보다 더 나은 프레젠테이션을 가능하게 한다. 원격지에서 보는 강의가 여러분이 지금 인터넷으로 이걸 보듯이 이 강의가 제 방에 와서 제 이 복잡한 방에 와서 여기 앉아서 강의를 듣는 것보다 여기서 원격지에서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이 낫기 때문에 이렇게 스카이프는 스카이프 화면 안에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나오고 웹엑스의 도큐먼트 쉐어링 파트 앞에 강의하는 사람이 나오고 텔레프리센스의 한 스크린 즉 파워포인트가 나오던 대형 프로젝트 스크린에 지금 이러한 화면이 나오기 때문에 원격 강의가 가능하게 된다. 원격지 수업이 더 현장 수업보다 나을 수도 있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장비를 다양하게 꾸민 이해를 나타내고 회의실에서는 카메라 하나를 더 놔서 이렇게 제 방처럼 이런 화면들을 같이 보여줘가면서 앉아있는 사람들을 함께 스크린에 넣어서 보이는 강의가 되고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나와있는 스카이프를 써서 아무 컨퍼런스를 쓰지 않아도 이걸 가지고 화상회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멋진 여러분의 프레젠테이션 스튜디오를 가능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원격지 강의로 활용이 되고 또 프레젠테이션 회의도 되고 이런 그 텔레프레젠스를 쓸 때는 시스코 장비나 포스코 장비 안에 폴리컴 장비 안에 이렇게 아이스튜디오 출력 화면만 집어넣으면 완벽한 원격 회의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나 간단하게 장비를 구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웹엑스도 웹컨퍼런스도 화상회의도 또 기존의 다양한 화상회의 장비인 비디오 같은 장비에도 다 이것은 호환이 되는 장비로서 누구나 마음껏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프레젠테이션을 하러 출장을 가지도 말고 또 프레젠테이션을 보러 올 필요도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비지팅을 하지 않는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문화를 만들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